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트렝스와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6가지 요소 중 4번째까지 살펴봤습니다. 2편은 이어서 5번째와 6번째 요소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그러면 5번째, 동기각성 피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기각성 피로도는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얼마나 들 수 있냐를 말해줍니다. 충분히 동기부여가 됐고 피로도도 적고 각성도 되어 있다면 충분히 더 많은 무게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각성의 경우에는 카페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운동 전, 호흡 중에 피로당 4mg의 카페인을 섭취한다면 평소보다 더 운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로도는 스트레스로부터 생기는데요. 이 스트레스는 신체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신체적으로 몸이 피로가 누적되어 있거나 하루 종일 어떤 일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여진 상태라면 평소보다 운동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고 수행 능력에서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필수인데요. 수면의 경우 하루에 최소 7시간, 최대 8시간을 목표로 주무시면 컨디션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6번째, 근육의 기시점과 정지점. 근육의 기시점과 정지점은 근육이 어디서 시작해 어디서 끝나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근육의 기시점과 정지점은 리프팅에서 큰 요소를 차지하는데요. 우리의 신체는 사실 무거운 무게를 들기 위한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사이즈가 큰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보면 우리 인간은 매우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약하다는 이유는 근육의 기시, 정지점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관절로부터 멀리 떨어진 근육은 관절에 더 많은 토크를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인간이 가진 대부분의 근육은 관절에 가깝게 붙어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가동 범위를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근육이 만들어내는 힘을 신체에 잘 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의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위 사진에서 A 부분을 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볼트를 돌리기 위해서 더 큰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반면 B를 잡고 있으면 쉬워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근육은 관절과 가까운 A에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동물들은 B에 붙어 있고요. 인간과 고양이의 햄스트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양이의 햄스트링은 정강이와 종아리 근육까지 붙어 있습니다. 반면 인간의 햄스트링은 무릎까지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차이 때문에 똑같은 힘을 준다고 했을 때 고양이는 무릎을 훨씬 더 잘 구부릴 수 있습니다. 힙 익스텐션을 비교해 볼까요? 두 사람이 있고 굿모닝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라는 사람은 B보다 몸통이 10% 길다고 또 가정해 봅시다. 이는 곧 모멘트함이 10% 더 길다는 것이고 동일한 무게를 든다고 했을 때 힙 익스텐션 토크에 10% 힘을 더 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힙 익스텐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는 우리의 관절 어디에나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근육의 정지점이 상완골의 아래에 붙어 있을수록 여러분들은 벤치프레스를 더 잘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배근의 정지점이 상완골의 아래 지점에 붙어 있을수록 풀업을 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무릎 관절의 건이 정지점이 정강이의 아래 지점까지 내려간다면 아마 스쿼트를 더 잘 하실 것입니다. 이두가 강한 분은 확신하건대 이두의 정지점이 요골까지 이어져 있을 것입니다. 분절의 길이와 근육의 기시, 정지점이 키가 작은 사람들이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키가 작으면 분절의 길이로 하여금 무게를 들더라도 토크가 덜 필요하게 만들고 근육의 기시, 정지점으로 하여금 더 큰 토크를 생산해 더 잘 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스트렝스와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근육의 사이즈. 오늘 이야기한 6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순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근육의 사이즈입니다. 근육의 사이즈는 스트렝스를 늘려주기도 합니다. 또한 근육의 사이즈는 그 사람의 스트렝스 잠재력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근섬유 타입. 근섬유는 1과 2 타입이 있고 흔히 2 타입을 많이 가진 사람이 파워 및 스트렝스에 능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근섬유 타입은 스트렝스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세 번째, 분절의 길이. 여기서는 모멘트함과 토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모멘트함이란 몸의 중심에서 무게가 멀어지면 부하는 커지고 반대로 몸의 중심에 가깝게 무게가 실리면 부하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토크의 기본적인 원리는 시소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육의 기시점과 정지점과 비슷하게 분절 길이는 우리의 움직임에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분절 길이는 우리가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기에 여러분들이 하던 대로 운동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패턴.
패턴과 근신 경계 효율성은 우리가 훈련 빈도를 늘리면 빠르게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워리프팅에서는 훈련 빈도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에 몇 회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를 하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움직임 패턴을 암기하고 완벽하게 구사할 것이기에 굳이 훈련 빈도를 늘릴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동기, 각성, 피로도. 이것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닌 즉각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요소들인데요. 피로를 완화하고 운동전 각성하는 것은 당일 훈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운동전 카페인의 경우 키로당 4mg을 추천하고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서 최소 7시간에서 최대 8시간의 숙면을 권합니다. 여섯 번째, 근육의 기시점과 정지점. 이 요소들은 3대 운동 중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가장 잘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분절의 길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노력함으로써 바꿀 수 있는 요소는 아닙니다. 엘리트 파워리프터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3대 운동의 수행 능력은 주동근의 두꺼움이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벤치프레스는 가슴 근육이 두꺼운 그룹일수록 스트렝스가 셌다는 말입니다. 근매스가 곧 스트렝스라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근매스는 잠재적인 스트렝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큰 근매스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당장 스트렝스가 세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큰 근매스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큰 힘을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타당합니다. 다른 한 연구에서는 3세트 10회를 한 그룹과 7세트 3개를 한 그룹을 비교해봤습니다. 연구에서는 두 그룹 다 이두근에서 근비대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 곱하기 3세트 한 그룹이 벤치프레스와 스쿼트가 원RM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는 보디빌딩식 운동과 파워리프팅식 운동은 근비대에서는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파워리프팅식의 운동이 스트렝스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 연구를 보고 그러면 파워리프팅식의 운동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 곱하기 10을 한 그룹은 총 시간이 17분밖에 소요되지 않았고 7 곱하기 3을 한 그룹은 7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3 곱하기 10을 한 그룹은 오히려 운동이 끝난 후에 더 훈련하기를 원했으며 7 곱하기 3을 한 그룹은 운동 후에는 완전 지쳐 있었습니다. 결과를 봤을 때 7 곱하기 3을 한 그룹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연구에서 3 곱하기 10을 한 그룹도 7 곱하기 3을 한 그룹처럼 훈련 강도를 9에서 10rp로 맞췄다면 아마 3 곱하기 10을 한 그룹도 7 곱하기 3을 한 그룹과 비슷한 수준으로 스트렝스가 향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몸도 좋고 중량도 잘 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파워리프터이고 3대 중량을 늘리고 싶다면 빈도를 늘리고 메인 운동을 1에서 3세트, 2에서 5회 고중량으로 훈련하세요. 파워리프터가 되려면 동구권 사람 혹은 노르웨이 사람처럼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조 운동을 6에서 10세트, 8에서 15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보조 운동의 각각의 세트들은 7에서 8rp 정도로 상당히 쉬워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목적이 근력 향상이지만 근비대의 효율도 늘리기 위해서 볼륨도 늘리고 리프팅도 85에서 90% 이상으로 훈련한다면 부상의 위험이 커지고 번아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A에서 C까지의 과정을 6에서 8주간 진행하고 9에서 12주째는 메인 운동을 4에서 8세트, 2에서 5회를 실시, 나머지 보조 운동은 3에서 5세트, 8에서 15회 실시, 12주가 끝나면 디로딩을 시작,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보디빌더이고 근성장이라면 볼륨이 첫 번째입니다. 보디빌더가 되고 싶다면 보디빌더처럼 8에서 12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8에서 12회가 강도도 적당하면서 볼륨을 쌓기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블록 주기화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블록 주기화란 여러 번 피크를 찍을 수 있는 주기화 방법입니다. 주당 각각의 근육이나 움직임 패턴을 2에서 3회 하는 것을 추천하고 메인 다관절 운동은 5에서 10회에 초점을 맞추고 보조 운동은 8에서 15회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주당 부위별 세트 수는 6에서 10이 좋습니다. 그리고 6에서 8주간 진행해 주시고 디로딩을 시작, 그리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트리로 받는 모든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매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